잠시 큐브 엔터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큐브 엔터가 지금 12%대 급락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왜 급락이 나오는지 뉴스 잠깐 보시면, 자, 일단은 라이관린과 전속 계약 갈등에 급락이 나온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고, 워너원의 멤버 워너원이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저도 가수 잘 몰라요. 이 워너원은 이 그룹 이름이에요. 그룹 가수 그룹 중에 거기에 라이 관 린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애와 전속 계약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따라서 개인 전속 계약을 얘가 이제 해지를 해둘라 해서 지금 급락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봤고, 이 큐브 엔터는 앞서서도 그런 부분이 한번 있었었죠. 여기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을 때, 여기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라왔다. 여기서 이제 한번 크게 급락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이제 악재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이제 포미니티라는 또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여자 걸그룹인데, 여기 이제 현아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약간은 아이돌인데, 춤을 조금, 뭐랄까, 이제 좀, 선정적으로, 좀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한, 그 현아가 비밀 연애를 했는데, 그 비밀 연애를 인해서 주가가, 이제 걔가 탈퇴하면서 빠졌고요. 거기가 요 구간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자, 요런 구간 자체를 우리가 이런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에 대한 영향, 그런 부분을 많이 봤죠. 앞서서 우리가 YG 엔터테인먼트도 뭐 도박, 마약, 뭐 이런 부분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대중의 심리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이 또 엔터주입니다. 그러면 이 큐브 엔터도 그런 엔터주에 대한 성향을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든 종목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조금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주가 자체, 요런 것들이 트리거가 되는 거죠. 요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큰 상승, 시세를 크게 뽑아냈다, 그죠? 요게 1차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약두배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이제 들면서, 뭐라고 할까, 이제, 요렇게 이제 들어 올리죠.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에 대한 기준을 또 잡아본다면, 뭐 하단에 있는 요런 자리가 이제 기준점이 되겠다, 그죠? 2300원대가 기준점이 될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가 권역을 한번 쳤지만 요런 자리에서 큰 이익 실현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가 나왔고, 그러면 뭐 선을 그어 본다면 뭐 여기 한 개, 그죠? 그리고 고가 요렇게 이제 닫혀져 있는 이런 형상이 되겠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자, 요런 고가의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에서 한번 크게 급락이 나타나고, 자, 어때요? 밑에 지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요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진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봐요. 요렇게 이제 찍고, 요렇게 올라오면, 어때요? 우리가 요 그림까지 보면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 포미닛의 현아, 걔가 이제 탈퇴함으로써 한 번에 더 하락이 한번더 붙어버렸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지지가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지지 약할 수밖에 없죠. 장중이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더 고개를 턱을 걸어주는, 여기 이 자리가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를 둘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또 급락이 붙거든요. 급등이 붙거든요. 결국 여기 뒤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더 굽었다가 올라갔던 이 구간으로 인해서 뒤에 이 급등, 적삼이 뜰수 있는 거거든요. 급등을 붙였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이런 힘싸움을 벌이고 난 다음에 또 뚫겠죠. 이렇게 이제 시세를 냈습니다. 시세를 낼때 보시면, 자, 고가에서 여기서 거래량 한번 붙이고, 그 다음에 상승할 때도 또 거래량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붙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거래량을 붙여서 간다는 것은 올라가면서도 뭔가 물량을 좀 팔아먹는 그런
시세 부분이 상당 부분 나타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2월 25일 날 이런 때는 뉴스가 나왔을 확률이 높죠. 우리가 자 이렇게 보시면 증권과 호평, 하나금융 투자에서 리포트도 엄청 써내고요. 그 말은 여기서 이제 팔아먹을 작정을 하고 주가를 한번 올렸던 거고, 그러면 결국에 빠질 때는 파동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고 한 번만에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큐브 엔터 같은 기업들이 사실 주가를 다시 한번 더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굽었다가 올렸기 때문에, 이 자리는 29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6800원까지 약 2배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2배의 수익이 났다는 것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급한 물량은 다 해결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이 하단에 있던 이런 자리까지도 한번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봤다시피 2300원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400원, 2300원대에서 지지가 나타난 게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앞에서 매집을 했던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 많았기 때문에 고가 권역에서는 적당한 물량이 빠져나온 거지 모든 세력이 이탈됐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 판단을 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결국 여기 3400원대 밑으로는, 아니죠, 2400원대 밑으로는 긍정적인 매수에 대한 범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재료가 이탈되면서 급락이 나타났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 게 높고, 그것은 현재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전반적인 엔터주가 지금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사이기 때문에 인기 히트를 칠 수 있는 가수에 대한 확률이 좀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엔터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하자. 그래서 지금 요 기업이 급락했다고 해서 최근에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유행이라고 이런 종목을 여기서 사면 안 된다. 좀 더 하락을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2400 밑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단기적인 반등을 기술적으로 한번 노려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추세적 상승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